제가 많이 깨졌습니까? 애들 많이 받고 계십니까? 신경이 뜨거워지고 계십니까? 머리가 뜨거워지고 계시나요? 뜨거워지고 계시나요? 머리 아닌 마음 다 뜨거워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은 목사님이 타협하시죠? 이스라엘 기름 마시고 타협하시나요? 그러신 것 같아요. 찬양을 오늘 준비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찬양은 오늘 저녁 찬양은 예수님에 대한 감사 그리고 친밀함 그리고 그에 대한 감격 감사 그리고 내 마지막 성령님을 초청하는 기도를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이 신령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진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더 깊은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찬양하시면서 보좌에 계신 보좌에 앉으신 예수 아버지의 휴가를 바보면 나갑시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우리의 신령이 물같이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와의 보좌 앞으로 지금 거룩한 신의 모습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와의 신부들이 보좌를 향하여 마음을 새로이 하고 심장이 새로하고 새롭게 됨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와의 보좌를 보고 나아가고 하나이다 주님, 우리의 심정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좌를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를 더 풀어보아도 더 안마하며 나갈 시간 되기만 주시옵소서.
말씀이신 예수와 따르겠습니다. 우리의 주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십니다. 마음을 위해 부어 주시옵소서. 어중에게 많은 말씀들을 가르쳐 주시고 마음을
예배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기대합니다. 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요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신분을 만져 주시옵소서. 그 심령을 만져 주시옵소서. 말씀의 길로 돌이킬 수 있도록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남을 제외해버릴 수 있도록 모든 교만을 꺾어버릴 수 있도록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사 주님 들은 말씀 위에 듣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고 복구하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서 나갈 때는 모든 주의 신부들이 성령 충만하여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받으실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을 통축하며 오늘 우리 주 예수와 마시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녁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둘째 날 저녁